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사회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본 강좌는 수능을 시작하고 또는 수능의 실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올패스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났을 때 1등급을 향해서 다들 나가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문제 푸는 원리라든지 또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이 함정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강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대해서 특성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 중에 이제 킬러 문항들이 배제가 됐는데요. 정부에서 말한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서 조금 더 문제가 쉬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 한 네 문제 정도의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정도로 줄었던 것 뿐이지 난이도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 수능 실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 사회문화 수능 패턴을 먼저 보게 된다면 그 또한 이제 또다시 문제 푸는데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본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인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실전 문제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상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세밀하고 뭔가 피드백을 훨씬 더 많이 받으려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어떤 수업이 내가 틀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훨씬 더 오프라인에선 더 잘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능 직전까지 이런 식의 단계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료 해석 추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론 문제를 추론할 수 있는 사고력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과 오프라인 선상에서 온라인 선상에서 수업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점 1등급을 위해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쓰고 있는 방식은 우선적으로 기초학습 능력을 위해서 EBS 수능 특강에서 1강부터 해서 20강까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핵심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 개념 정리 이후에 모의고사라든지 6월 모평이라든지 9월 모평의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9월 이후에 파이널 실전 문제를 반복해서 풀림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11월에 수능 대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이제 본 강좌에서는 작년도 수능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어떤 원리들이 또 어떤 핵심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투영이 됐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건데요. 대표적인 그 시험 문항들을, 출제 문항들을 살핌으로 인해서 각각의 문제가 핵심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서부터 시작해서 16강의 현대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회문화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챕터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또는 지문들이 발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은 기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1번 문항에서 자신이 고전을 하거나 깨지게 된다면 그 기세에 눌리기 때문에 향후 20번까지 풀어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쉽지만 꼭 깨져선 안 되는 문제, 그게 바로 1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중요성을 시험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이기기 위해선 이 1번 문제의 중요성이 필요한데 이 1번 문제의 중요성을 위해서 기세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형화된, 문제 은행화된 사회문화 1번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이제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기억과 미움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자, 여기 1번 문제의 대부분의 패턴은 바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르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지구 또는 이 지구에서 만들어낸 어떤 현상, 이런 자연현상,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 지구 안에서 나오는 지구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또는 지구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즉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그것을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현상과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묻는 문항이 바로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자연현상이고 어떤 것이 사회문화현상인지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기억, 강물 속, 용존, 산소, 감소, 수생생물의 다양성을 위협, 온난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건 바로 자연현상이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상승한다. 이것도 자연현상이죠. 다음에 용존산소가 더 빠르게 고갈. 이것 또한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반면에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이거는 자연이 감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고요.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한다. 수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과 미움이 사회문화현상이고 기억, 니은, 드릇이 자연현상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답은 저기 4번에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게 이제 사회문화현상에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오답을 좀 보자면 자연현상, 1번부터 자연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이것은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자연현상에는 어떤 가치가 없죠. 그래서 뭘 가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른다. 이게 이제 2번이고요. 당위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법칙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땅히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당위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연현상에서는 존재 법칙이 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번이 조금 힘들었을 텐데요. 자연현상은요. 보편성만 나타납니다.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도 나타나고요. 한 나라 또는 우리나라 또는 한국 또는 미국 이렇게 문화 자체가 다른 특수성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연현상은 한국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비가 오듯이 이런 식으로 보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나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1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를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 사회문화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문화에서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를 잘 읽는 것입니다. 지문은 학생들이 나오자마자 지문은 꼼꼼히 읽는데 바로 요 문제를 안 읽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실제론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합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회 명목론이 있고, 사회는 실제한다. 개인 위에 존재한다. 어떤 개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 실제론이죠. 근데 이 지문 속에서 나와 있는 거, 이 지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사회 명목론이기 때문에 이 사회 명목론의 특징을 고르게 된다면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기억은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회는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라고 보는 거, 바로 도구로 치부하는 것,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근데 디귿과 리을에 보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 즉 하나의 사회를 하나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사회 실제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인데, 이 3번 문제도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 은행에서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인데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 연구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양적 연구 방법이든 질적 연구 방법이든 두 가지 연구 방법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연구를 해 나가는 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인데, 자, 이 양적 연구 방법이나 질적 연구 방법이나 똑같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3번에서 나온 갑은 어떤 연구 방법을 실시했냐면, 관찰법과 참여 관찰법을 참관하여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래서 관찰법과 참여 관찰법을 실시, 여기서는 이제 참여 관찰법과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질문지법을 두 가지를 지금 실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을은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 우선적으로 면접조사 결과를 했기 때문에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을 했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분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헌연구법이고요. 바로 여기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조화된 문항, 바로 이게 바로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이 됐고, 참여관찰법과 질문지법이 됐다라고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3번 문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 연구 방법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을 각각의 연구 방법이 두 가지씩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후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런 것으로 보아 면접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면접 조사 결과니까 시험지로 있을 테고요, 종이로 있을 테고 그 페이퍼를 분석하는 거니까 문헌연구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에 속지 마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형태랑 조금 다르게 문제를 한 단계,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 관찰법이 무엇인지, 질문지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거기에 대한 것들은 외웠지만, 이 지문 속에서 참여 관찰법과 질문지법을 고르라는, 도출해 내라는 그 개념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 이게 바로 질문지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구조화된 문항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이것이 질문지법이 쓰였다. 또 과거에는 한 가지 연구 방법만이 지문에 출제가 됐지만 동시에 다른 연구 방법도 이제는 지문 속에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하나 봤을 때 한 가지의 자료 수집 방법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 수집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25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것도 3점짜리인데 굉장히 문제 은행에서 정형화된 나오는 패턴이죠. 바로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거시적인 관점이 있고 미시적인 관점이 있는데, 크게 보느냐, 즉 숲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세세한 나무를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그래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회 구조나 사회 구성원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지위와 역할이 잘 될 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론과, 그렇지 않고 사회 구조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갈등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하게 숲을 볼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이 그들이 서로의 상호적인 작용, 언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를 판별할 수 있는 미시적 관점도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A, B, C 중 하나에 대한 관점을 보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A는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 즉, 하나로 유기체라는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는 바로 기능론을 설명하고 있죠. B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B는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합니다. 지배와 피지배, 이분법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만 판별해서 서로가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 갈등이 해결됐을 때 사회가 발전한다 라고 보는 게 갈등론입니다. 그러니까 B는 갈등론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C, 갑은 아마도 C는 지금 설명이 안 됐지만 A와 C의 내용만 있네요 라는 것으로 보아 C는 당연히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C는 당연히 상징적 상호작용 같지만 C 또한 갈등론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론이 뭐고 기능론이 뭐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A, B, C 중에서 찾아냈으니까 이 문제 속에서 찾아내는 건데요. 바로 4번에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A와 B, 대립과 갈등.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이 해결됐을 때 사회가 발전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5번 문제는 간단하게만 보게 된다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질적 연구 방법보다는 바로 양적 연구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는 이유는 객관화시키고 결론 도출을 통해서 수치화, 수량화, 법칙화를 시키기 편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고 있고 양적 연구 방법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또한 문화 파트에서 아주 정형화된 문제인데요. 바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가 있죠. 그 다섯 가지 속성 중에서 어떤 것인지 갑을 병정 무가 어떤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갑은 지금 출퇴근 수단으로 모모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은 A가 부각된 사람입니다. A는 땡땡국 사람들은 자전거를 떠올린대요. 땡땡국 사람들을 설명하면 그만큼 그 문화가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화의 공유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적성이 부각된 사람입니다. 전체성이 부각된 또 변동성 이렇게 지금 축적성, 변동성, 뭐 문화의 속성을 다 얘기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바로 요 두 번째, 을은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에 요즘에 따릉이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택시를 타게 됐을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타게 됐을 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운동 삼아서 갈 수 있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은 자신이 한번 해보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자전 따릉이에 대한 것을 듣고 나니까 훨씬 더 그것이 운동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릉이를 많이 이동한다 라고 학습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을이 요 문제 속에서 지금 6번 문제의 가장 핵심적으로 3점으로 제시된 부분이 바로 을을 학습성이다 라고 찾아내는 것, 도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공유성과 좀 헷갈렸을, 많이 학생들이 헤매었을 텐데요. 이렇게 늘어난 것,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배웠기 때문에 어딘가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한번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경제적이든 아니면 나의 건강이든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학습성이다 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이 6번 문제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다음에 7번 문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회학적 개념을 보는 건데요. 자발적 결사체와 자발적 결사체가 몇 개가 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자발적 결사체는 내가 하고 싶어서, 가입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어느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미 활동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죠. 그런 자발적 결사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2023년도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202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렵기보다는 자발적 결사체가 몇 개가 들어있고 꼼꼼히 지문을 읽어보느냐에 따라서 이 지문을 얼마만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 능력을 따졌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꼽은 그 문항 중에 하나는 바로 8번 문제인데요.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3점입니다. 3점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보자면, 사회적 소수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지금 사회적 소수자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노인이고요. B는 지금 이주민 3세 B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죠.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났냐. A는 지금 노인 A라는 부분으로 본인이 나이를 먹고 싶어서 노화가 되고 싶어서 노인이 된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노인이 되셨습니다. 즉 귀속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B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주를 한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민 3세라고 하죠. 3세기 때문에 민족적, 인종적 특성에 의해 외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귀속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민족과 인종적인 귀속적 특성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문을 해석만 잘하면 사회적 소수자가 좀 A와 B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나이 때문에 귀속적 특성 때문에, 나이라는 귀속적 특성이 있고요. B는 민족적, 인종적 차별 때문에, 인종적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은 10번 문제인데, 이 10번 문제를 풀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점입니다. 이 점.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부모 세대 A, 우선적으로 ABC, 이 ABC는 뭐겠습니까? 바로 상층, 중층, 하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A가 상층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층이 될 수도 있고 하층이 될 수도 있지만, ABC가 상층, 중층, 하층이다 라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가정을 합니다. 자, 가정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A를 상층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자녀 세대도 A가 상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3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부터 나왔던 문제 방식인데요. 이 점에 대한 해석만 하시게 되면 이 문제는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점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 건 한 칸만 이동했다는 겁니다. 한 칸만 이동이 나타나는 걸 점 하나로 표현했고요. 점이 두 개면 두 칸 이동했다. 점이 세 개면 세 칸 이동했다. 이런 것이 됩니다. 만약에 B가 한 칸 이동했으니까 B가 한 칸만 이동할 수 있는 건 중층에서 상층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상층에서 중층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중층에서 하층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별 점 하나의 의미는 한 칸만, 상승이든 하강이든 한 칸만 이동했다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그것을 대입식으로 표를 그려놓고 그 표에서 상층, 주층, 중층, 하층을 임의적으로 한글로 써놓은 다음에 A, B, C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칸 이동했다 이러면 한 칸 이동한 것이 중층에서 상층으로 한 칸밖에 이동이 안 되죠. 한 칸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B가 이제 상층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층, 중층, 하층을 찾아낸 다음에 을극과 갑극과 을극을 각각의 공통점을 묶어가서 A, B, C를 상층, 중층, 하층을 구해내시면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푸는 데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년까지 있었던 킬러 문항에서 그 계산 문제가 없어지는 형식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 표를 해석하는 능력,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찾아내시게 된다면 이렇게 이 문제 속에서 크게 어려운 난이 개념의 부분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11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11강에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의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일탈현상에 관련된 건데 일탈현상에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노미 현상이 있고 또 아노미 현상도 디르켐의 아노미가 있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별적 교재 이론, 즉 친구 따라 강남 가기와 같은 차별적 교재 이론이 있고요. 세 번째 일탈현상으로는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1차적 부정적인 낙인에 의해서 2차적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다라는 부분의 바로 일탈현상인데 갑을 병에서 각각의 아노미냐, 차별적 교재 이론이냐, 아니면 낙인 이론이냐를 찾아내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아노미라는 건 가치관의 혼란, 다음에 차별적 교재 이론은 내가 친구한테 배웠던 범죄 학습 능력에 따라서 또다시 일탈을 하는 행동, 또 낙인은 1차적 부정적인 부정인식에 의해서 2차, 3차의 낙인이 찍힘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문제 속에서 찾아내시면 되겠죠. 다음 12번 문제인데요. 이 12번 문제를 올해 2024년도에서는 3점으로 지금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이 3점으로 문항이 출제됐다는 건 좀 뭔가 기존에 있었던 2023년도에 있었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사회 조직을 운영할 때 관료제가 있고 탈관료제가 있습니다. 관료제라는 것은 서열화된 운영 체제를 관료제라고 하죠. 탈관료제는 서열화된 운영 체제 속에서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자신의 일 외에는 다른 일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지부동의 자세, 일명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탈관료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A와 B 중에서 A가 관료제인지 탈관료제인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먼저 땡땡 보급회사는 명확한 위계 구조 속에서 명확한 뭔가 정확한 뭔가 딱딱 정해져 있는 위계 구조 속에서 직급별 권한과 책임을 세분화하고 메뉴, 조리별 등을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A. 이것이 바로 관료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료제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또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만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운영체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관료제라고 하죠. 다음에 땡땡버거회사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래서 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팀에서 내가 맡아져 있는 임무 외에도 다른 임무까지도 할 수 있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B는 탈관료제 체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징을 찾아내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문제를 살펴본 것 중에서는요. 자,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봤을 때 접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계산, 그 숫자가 나오니까 괜히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T년과 T+30년, 이거 문제은행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T년과 T+30년을 각각의 A와 A 수급자, B 수급자, T년과 T+30년,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는 거, 이게 바로 1단계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어떤 사회보장 제도고 B가 어떤 사회보장 제도인지 이것 또한 아셔야 되는데, 사회보장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금전적으로 누구나한테 다 지급, 국민 누구나한테 다 지급하는 사회보험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공공부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금전적인 혜택이 아닌 사회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찾아내셔야 되는데, A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상호부조의 원리. 상호부조라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날 도와주고 남이 어려울 때 나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회보험 서비스냐 아니면 사회보장제도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사회보험이냐 아니면 사회보험 서비스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적용되는 제도이고 B는 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B는 공공부조고 A는 바로 상호부조라는 부분 때문에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를 찾아내시고요. A는 사회보험이고 B는 공공부조다. 그리고 T년의 A 수급자, 또 T년의 B 수급자, 또 T+30년의 A 수급자, 30년의 B 수급자를 요 두 표를 비교해서 찾아내시게 된다면, 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바로 문제가 바로 풀리게 되는 형식이 나타나겠죠. 자, 이 부분을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일일이 쓰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다면 A, B 수급자를 쓰시고요. T년, T+30년의 수급자를 만드는 표를 만드시게 된다면 나머지 이 부분은 굉장히 해결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17번 문제를, 이거 2점짜리지만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선생님이 꼽은 이유는 그 전년도까지는 킬러 문항 중에 대표적인 킬러 문항이었죠. 이 빈곤 문제. 어떤 것이 있냐면 빈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상대적 빈곔은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그래프나 수치화를 통해서 계산 문제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전년까지는 킬러 문항으로 등장을 했는데, 2024년부터는 그런 킬러 문항이 아니라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변했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적 빈곤에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만, 상대적 빈곤이 되려면 이 중위소득의, 바로 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어야 된다. 즉 2분의 1이어야 된다. 그것이 상대적 빈곤 가구다 라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가 이제 3점으로 나왔는데요. 이 18번 문제는
그 전년도까지는 크게 두드러진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즘 매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회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사회운동이 될 수 있는 사회운동을 찾아라 라는 바로 이 부분인데, 사회운동이 되려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3점이지만 사회운동이냐 사회운동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으로 읽었을 땐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매년 사회운동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면 사회 문제 운동이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느끼는 문제점이라면 그것은 사회 운동이 안 되겠죠. 그 차이만 찾아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학년도 사회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평으로 2024년도 수능의 사회문화 수능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23년도까지 나왔던 킬러 문항 중에서도 특히나 어려웠던 계산 문제들이 보다는 좀 더 문제에서 핵심 개념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핵심 개념을 이해해서 지문과 연결을 시켜서 그 지문 속에서 내 내면화된 개념들을 도출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들이 다수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계산 문제라면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시간에는 쉬었던 산수 시간,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 시간에는 쉬었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산수지만 사회문화에서 나오면 어려워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없어졌고요. 대신에 어떤 지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2023년도까지에는 지문 속에서 하나의 개념을 물어봤지만 2024년도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문제 형태로 바뀌면서 그것이 2점짜리가 3점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이 부분이 사회문화라는 수능 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개념을 먼저 내 걸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핵심 개념 문제 풀이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저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준비한 내용이 바로 그 핵심 개념을 암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수업 방식입니다. 2024학년도 스카이 입시 교육은 대치동과 여기 방배동 분원에서 서로 각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각각에 맞는 수준별 학습으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